한국에 머무는 남미, 불아파, 아프리카 다 모임에 가든 클럽이래요. 아, 가든 클럽에. 가든 클럽에서 그렇게 좋아하니까 애까지도 방문할까. 같은 외교관 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 생각에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방문할까 이렇게 해버렸어요. 순간에. 그리고 기도를 했어.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마지막으로 내 식구 대사 부인을 시켜주면 방문할게. 근데 대사님 친구가요. 경희대학 박물관장이야. 근데 이제 대사가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네 편에 잡으라. 제 머리는 학교 대단해서 이제 물건 입고 땅 있다고 하느냐고. 그런데도요, 저는 뭐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미친 끼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딱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으면 누가 뭐래도 안 받고. 약간 좀 오기도 있으시죠? 오기가 있지. 야, 오늘 지금 못 재볼만 하니. 그러니까 또 무슨 학교 재단이고 뭐. 나는 내가 가발 속눈썹 해가지고 젊었을 때 한 거를 땅들을 사놨지 다이아 일부 산 게 없어. 아르헨티나 대사할 때 맨날 골동품만 살아가니까 김우정 씨 부인이 귀걸이가 없으니까 이거 빼주고 가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여섯 쏠 먹은 게 할머니는 이것밖에 없는 애. 걔는 맨날 발을 이거 거든. 갈아 낄 시간이어서 뭐 때문에 갈아 껴. 그래서 뭐 다른 일도 많은데 뭐 다른 일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.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지만은 그건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지, 그치? 그러니까 내가 지고 가는데 이게 나가 돈을 목적으로 해서 했다면은 이 힘든 걸 못하죠. 근데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유혹입니다. 나눔이고. 아, 돈이 뭐고 나눔이라는 게 이렇게 애들이 와서 막 이러고. 예. 그리고 대학생들이 와서 좋아하고. 야, 요 다음에 데이트할 때 이상한 데 가지 마. 여기 와서 데이트해라. 그러면 웃어. 유치원 아이들은 뭐, 야, 내가 너희들 클 때까지 할머니 못 살아. 그러니까 요 다음에 할머니 봤다고 그래줄래? 그러면 네, 그래. 거기에서 행복을. 너무 행복해. 그러니까 교회에서, 교회 속에서 밥도 안 먹어. 설렁 탕으로 사먹고 종이컵에 호떡 1,000원짜리 넣어가지고 대사로 옮겨놓고 빨리 뛰어 들어와야 해. 교회에서 머무를 시간이 없어. 빨리 와서 애들하고 놀아야지. 그러니까 안 울는 것 같아.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거는 영원히 소중해야 하고 영원히 우리 국민인 척 해야 돼.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들의 거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비영리 문화재단을 93년 딱 설립해가지고 등기 다 넘기고 문화 이게 문화원 거예요. 다른 걸 보면 뭐 잡힌 데라고 안 그런데 이 땅을 살 때는 콩이고 닭이고 그리고 왜 농촌에서 쉬고 싶잖아 왜. 그래서 향교 보고 이 땅을 살 향교가 우리나라 문화재였잖아. 그때 이 동네 집 한 채도 없었어. 그래서 이장집에서 먹고 자면서 여기 연탄도 못 댔는데 그럴 때 이 땅을 사가지고 이장집에서 먹고 자면서 묘목들을 심고 추억이 많아요 여기는. 그리고 오후쯤 되면 배고파도 밥 좀 주세요 소리를 못해요. 제가 보기에는 씩씩해 보이고 조폭 같대도 아니야. 그래가지고 3시쯤 되면 배가 고프잖아. 나 이 동네 그 사람도 다 할아버지고 죽은 사람도 많지. 그러면 막걸리를 통으로 팔았어요 옛날에. 그러면 무슨 삼겹살이 어디 있어? 짠지 찢어가지고 그래서 막걸리 잔고 그러면 이제 요기가 되지. 아유 친구가 책을 많아가지고 뭐 재밌네 오늘 잘 왔어 나는. 좀 적은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하고 이게 숟가락이 닦아 먹고 그러잖아. 근데 나는 아무거나 잘 먹어. 아주 고학하고 그냥 고생하고 한 사람이 뭐 먹는 거 가려. 그런데 그게 오늘날 문화원이 있다고 보셔야 돼. 이장집에서 그 대사가 이제 주말에 뭐 애들 데리고 와요. 그럼 이제 애들하고 하다가 옛날에 한 달에 한 번 목욕 갔어. 요즘이야 뭐 목욕탕이 많지만 40, 50년 전에 뭐 그러니까 그럴 때 300원씩 주고 있다는 소리야. 300원. 어, 김신전 하는 거 여기 누가 땅을 사? 그러니까 이 향교 보고 이렇게 집이 많이 들어올 줄 몰랐지. 향교 보고
그리고 우리 집안이 불교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고 절에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어, 너무 이뻤는데 누가 여기 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보고 오게 샀어요. 요만한 묘목을 심어놓고 그래도 큰 나무가 있어야지. 그러니까 서산까지 가서 왜 우리나라가 왜 음력 설 이럴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. 네. 시골 사람들. 네. 근데 서산에 그 미국 사람이 그 이제 농원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이제 사철나무들이 많았어. 거기 정보는 빨리잖아 내가.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. 가가지고 누구 하나 드립고 도락고 하나 잡아. 그러니까 전기 담화가 하나 있고 양쪽 불 켜주는 거야. 그 당시만 해도.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담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 큰 거를. 그래서 이제 요 나무 요 나무 이제 쓸 때 돈 필요하잖아. 그때 사서 영수증에다 내 나무 얼마 그러고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당이 어디 있어. 배는 고파 죽겠지. 집집마다 그러고 이제 계산서만 하고 돈 주고 일부 주고 이제 봄에 가서 캐러 가는 거지. 배지다 했어. 이게 재벌이 하는 일이니 내가 하는 일이니. 그래가지고 이제 캐가지고 와서 심은 게 큰 나무는 그때 산 거야. 이제 자원봉사분 누구를 해주겠다 그래서 열 사람이 왔는데 장구사 이 생각도 없어. 옷을 큰 거를 입고 와서 갈아입고 일을 해야지. 뭐지 이거 사진만 집에 있다 치고 딱 그만 쳐먹고 가는 건지. 야 그런 거는 묻지 마라. 그래서 중간에서 자꾸 올라 그러는 거 못 오게 해버렸어. 그리고 절대 장구사 안 써. 처음 써봤어. 그것도 대사가 또 그 의사 자문인적으로 있을 때 한 그런 자원봉사 팀이 하나쯤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. 자네가 자원봉사에.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기준에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? 즉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지금이에요. 현재. 현재 아 그러니까 행복한 늙은이라고 오늘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. 왜? 이것이 내 거라고 하면 안 행복해. 문화는 나눔이지 소유가 아니에요.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유업이야. 성당에서 결혼식장으로 빌려달라고 준서했어. 절대 안 빌려줍니다. 빌려주는 순간에 아 이거 일부만 팔고 벤스 타고 다니지 무하게 이 고생으로 앉아서 잡을 벗고 앉아서 손가락이 다 삐뚤어졌어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한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많은 젊은이들이 예술은 창조인 동시에 모방이야. 피카소가 지금 막 배설 나올 때 피카소 오고 나오니 모방을 하는 거. 그렇죠.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거를 보고 모방을 해라 이거야. 나도 모방이지. 남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럴듯하게 본걸 짓잖아. 그리고 자유롭게 질 수가 있고. 설계를 하면 대사가 이래. 이렇게 망하고도 뭘 그리느냐. 내 조각공은 그릴 때 엔돌핀이 나와. 상상만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안 하고 파벽으로 이렇게 그 다이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더라고. 그런 것이 모여졌을 때 문화원의 미래 지향적으로 가서 천년만년 가. 지금 이 난리가 나도 29년 됐는데 벽돌 한 장 안 떨어지죠. 열심히 지었거든.